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컨트롤 넷 속에 있는 인페인트 기능을 간략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인페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스테이블 디퓨전을 켜고 이미지 투 이미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인페인트를 할 수 있는 창이 뜨죠. 자, 그런데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인페인트 작업을 하면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단점은 뭐냐? 이 모든 세팅 값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사이즈 모드, 마스크 블러, 마스크 모드, 뭐 마스크 컨텐츠, 뭐 인페인트 에어리어 등과 같이 이 모든 세팅 값, 디노이징 강도까지 모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서 인페인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 인페인트입니다. 하지만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컨트롤 넷과 함께라면 이 인페인트 작업이 생각보다 쉬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컨트롤 넷 인페인트와 또 함께하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지만 오늘은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간단하게 인페인트 작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인페인트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다크 테마로 함께 진행할 거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웹 UI 버전은 1.5.2 버전이고 컨트롤 넷 버전은 여기 다음과 같이 1.1.422 버전입니다. 만약 저와 같은 환경, 완벽하게 같은 환경에서 이 작업을 수행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웹 UI 버전은 1.5.2 버전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하시면 되고 이 컨트롤 넷도 최신 버전으로 아마 돼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다운그레이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이전 영상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쉽게 확장 기능도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 컨트롤 넷 확장 기능과 웹 UI 버전을 다운그레이드 하는 방법에 관한 링크를 달아두겠습니다. 혹시 제 강의 중에서 못 찾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도 더보기란에 둘 테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여기 텍스트 투 이미지 탭을 여러분들 클릭 한번 해주신 다음에 우리가 이 환경에서 컨트롤 넷 인페인트를 할 거라고 했잖아요. 아래로 내립니다. 아래로 내리면 이 컨트롤 넷 설치가 돼 있는 분들은 이 탭이 떠 있겠죠. 이걸 클릭합니다. 컨트롤 넷이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것도 링크를 달아둘 테니 컨트롤 넷 설치를 먼저 하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미지를 끌어놓으면 돼요. 저는 오늘 예시로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인페인트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이렇게 원 유닛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버튼이 켜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페인트는 컨트롤 타입에서 이쪽에 인페인트라고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여러분들 처음에 컨트롤 넷 확장 기능을 제대로 설치하고 모델도 제대로 다운받으셨다면 자동으로 이렇게 모델이 인페인트, SD15 인페인트, FP16 이게 선택이 될 거고 프리 프로세서도 자동으로 하나가 선택이 될 거예요. 자, 프리프로세서의 차이는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컨트롤 웨이트, 스타팅 컨트롤 스텝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값으로 두셔도 되고 컨트롤 모드랑 리사이즈 모드도 밸런스랑 크롭 앤 리사이즈 뭐 이대로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인페인트 영역을 이제 설정해야겠죠. 자, 이 남자의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맥주를 들고 웃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죠. 자, 그럼 이 맥주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다른 거로 바꾸려면 인페인트 영역을 설정해야겠죠. 자, 저는 캔버스 줌이 설치가 되어서 이렇게 S를 누르면 바로 전체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확장 기능 중에 캔버스 줌이 아직 설치가 안 되신 분들은 제 이전 영상 캔버스 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업로드한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보면 힘드니까 S를 눌러서 전체 화면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크기를 조금
키우고 이 맥주 부분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바꿔야겠죠. 뭘로 바꿀 거냐면 자 위로 올려서 저는 지금 맥주를 쥐고 있는 남성이니까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홀딩 인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딱 이거 하나만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늘 우리가 적용하던 거 적용하고 샘플링 메소드는 제가 좋아하는 SD카라스 그리고 샘플링 스텝은 30을 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미지 크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이미지 크기를 이 사이즈와 같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 사진키 옆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서 이 크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눌렀더니 560 가로 세로는 376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제 다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인형을 들고 있는 남성의 모습으로 인페인트 작업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성 버튼 클릭. 생성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원본에서는 이렇게 맥주를 들고 있는 남성의 이미지였죠. 그런데 인페인트 영역으로 컨트롤 넷에서 한번 체크를 해주고 인형을 들고 있는 모습 이렇게 표현을 해주니까 우리가 별다른 설정을 하지 않아도 뭐 지금은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손에 인형이 생겨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여태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인페인트 작업을 하려면 디노이징 스트렝스부터 해서 마스크 블러 이런 모든 값들을 다 고려해서 인페인트 작업을 했었죠. 그래도 퀄리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컨트롤넷에서 인페인트 작업을 하면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도 간단한 설정만으로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컨트롤넷 인페인트에서 방금 우리가 사용한 프리프로세서는 인페인트 온리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기본적인 성능의 인페인트 컨트롤넷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컨트롤넷에서는 세 가지의 프리프로세서가 있습니다.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자 인페인트 컨트롤 타입 선택하시고 프리프로세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페인트 글로벌 하모니어스와 인페인트 온리 그리고 인페인트 온리 플러스 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인페인트 온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페인트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인페인트 글로벌 하모니어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인페인트 영역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인페인트 글로벌 하모니어스를 프리프로세서로 적용한 다음에 이미지를 생성하면 이쪽 영역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 이미지 전체가 뭔가 조화롭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컨트롤넷 인페인트가 인페인트 글로벌 하모니어스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이해가 빠를 수 있으니 한번 생성해 볼게요. 영역은 그대로 두고 똑같이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보니까 맥주잔이 하트 모양을 한 뭐 사탕으로 바뀌었네요. 뭐 제가 원하는 이미지는 아니지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전후 이미지를 보면 이 이미지는 그렇게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이 인페인트 영역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전체 이미지의 분위기라던가 이런 색감이 조금씩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인페인트 영역이 조금 더 커지거나 뭔가 다른 색상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면 인페인트 영역을 무시하고 다른 부분까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리프로세서가 인페인트 글로벌 하모니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면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 프리프로세서를 한번 사용해 보셔도 되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보통 특정 부분만 바뀌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인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페인트 온리 플러스 라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페인트 온리 플러스 라마는 쉽게 말하면 조금 더 똑똑한 인페인트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설명을 드리면 내용이 길어지니까 이 라마는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면 조금 더 다양하고 자세히 설명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라마를 이 인페인트에 더 추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존엔 말을 조금 잘 못 알아먹던 인페인트가 기본 인페인트였다면 인페인트 플러스 라마는 조금 더 머리가 하나 더 장착된 똑똑한 버전의 인페인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페인트 작업을 할 때도 좋지만 아웃페인팅이라는 기술이 또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이미지의 바깥 부분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 이런 걸 상상해서 그리는 작업을 할 때도 인페인트 기능을 통해서
해서 아웃페인팅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인페인트 온리 플러스 라마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버전의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아웃페인팅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한 번 더 따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페인트 온리 플러스 라마의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역은 똑같이 두고 프리프로세서 인페인트 온리 플러스 라마 세팅한 다음에 똑같이 인형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프롬프트를 주고 생성해 보겠습니다. 생성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조금 더 명령어를 더 잘 먹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는 인페인트 온리나 글로벌 하모니어스를 사용했을 땐 꽃을 들고 있던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글로벌 하모니어스 같은 경우는 이 이미지에 인페인트 영역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인페인트 온리 플러스 라마는 자, 이 이미지를 보는 것과 같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제가 선택한 부분만 상황에 맞게 인형으로 바꿔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손가락이 완벽하진 않아요. 이런 건 더 디테일하고 깊게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매우 기초적인 수준의 강의니까 이렇게 사용한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컨트롤 넷 인페인트를 사용한다면 굳이 인페인트 온리를 쓰는 것보다 인페인트 라마가 조금 더 효과가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보통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업물을 만들 때 인페인트 플러스 라마를 사용하면 조금 더 쉽게 원하는 결과로 인페인트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인페인트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컨트롤 넷 인페인트는 세 가지의 프리프로세서가 있고 각 프리프로세서마다 다른 성능의 인페인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인페인트 작업을 할 때 편리하지만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도 이 인페인트 작업을 할 때가 많습니다. 컨트롤 넷으로요. 하지만 먼저 텍스트 투 이미지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감을 잡고 그 다음에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